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입니다. 공공재개발 중 전농 9구역이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일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는 왕십리역에서 시작합니다.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했고요. 서울시립대, 전곡초, 전농재개발지, 그리고 전농답심뉴타운 일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농 9구역 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농 9구역은 어디에 있느냐? 청량리역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뒤쪽은 왕십리역 역사고요. 왕십리역 역사에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로 이동한 다음에 청량리 역에서부터 일단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현장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LH가 신설 1구역 그리고 전농 9구역을 내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럼 사업시행 인가가 뭐냐?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은 얼마 안 있어서 분양 공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청약 실수요자분들은 이 지역을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 지역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혹시 왜 맨날 왕십리역에서 시작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이제 왕십리역이 이쪽 일대에서는 꽤 중요한 교통 허브잖아요. 그래서 왕십리역에서부터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하철역은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역 짓는데 민간 자본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좀 어떤 상업시장 이런 걸로 개발을 하는데 민간 자본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여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왕십리역을. 근데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왕십리역 민자 역사가 성공을 한 이후로 다른 곳들도 민자 역사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곧 방문할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도 민자 역사예요. 경의중앙선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노선을 보실 때 이 정도는 전철을 기다리게 된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상철이다 보니까 역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 말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특히나 옥수역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 굉장히 주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의중앙선 역사는 그렇게 쾌적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와, 옛날에 오픈돼 있으니까. 아, 이쪽에? 네, 이쪽 끝부분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네, 강 실장님께서는 반백살이시기 때문에 옛날 얘기하면 30년 전, 40년 전 얘기. 옛날에 여러분 여기서 담배를 폈답니다. 아, 되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어느새 열차가 들어왔네요. 서울 부도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청량리역은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일반철도, KTX, 차후 GTX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동부의 핵심 교통 거점입니다. 게다가 역 앞에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서 지하철, 버스 간 환승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환승의 메카죠. 자, 이제 청량리역에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청량역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KTX, 무궁화, 누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량리에서 KTX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량리역 환승센터는 진짜 유명하죠. 왜냐면은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여기에서 환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강남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환승센터. 청량리역 옛날에는 이쪽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창촌이 있었던 거 맞죠?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로 됐고. 자, 그럼 이런 느낌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이렇게 고개가 이제 젖어지는 그런 느낌?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청량리 이쪽에 지금 방금 보신 그런 현장들은 분양가가 당시 기준으로 되게 높았어요. 되게 이슈였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 돈 주고 청량리 누가 사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당첨 가점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일부 타입이기는 하지만 뭐 30점대도 당첨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해요. 지금 이렇게 미분양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서울도 청약 가점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도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와,
엄청 높다. 뭐가 엄청 들어온다. 저 건물이 보이는 곳들은 다 이제 청량리를 붙입니다. 청량리의 수혜를 입을 때. 청량리가 GTX B하고 C하고 같이 지나간다고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왕십리는 GTX C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왕십리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왕십리도 넣어줬어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용 9구역이 나오게 되고요.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사실 이 담장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저는 몰라요. 그건 제가 모르지만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목적 자체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거든요. 그 말은 거주하기에 인프라들이 많이 낡아서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이쪽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재개발의 의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벽들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냥 딱 봐도. 저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곳이 전능 9구역 재개발지입니다. 약 47,000m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부지에 용적률 300%, 최고 35층으로 계획해서 공공 복합청사와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서울 청량리역 랜드마크로 지어질 거라고 해요. 주택 공급은 1,175가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중에 931가구가 일반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 재개발은 가장 큰 게 동의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재개발은 75%가 돼야 돼요. 4분의 3. 공공재개발은 3분의 2만 되면 돼요. 그 일부 퍼센테이지 때문에 재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줄여서 이제 좀 더 신속하게 가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면적도 있고 뭐 이런 기준이 있지만 동의율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노후가 됐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신축 빌라들, 이게 몇 년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면은 재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여기가 재개발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확인하실 때는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직접 임장을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도로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열차 소리 들리죠? 들리죠? 이쪽에 화물열차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열차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져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시립대네요. 한번 볼까요? 서울시립대는 전국 상위권 대학교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그중 간판학과인 세무학과가 유명합니다. 여기 가다가 이제 시세가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가 전농동 전농삼성아파트라는 곳이고요. 602세대 23년차. 그리고 시세는 22년 6월에 8억이 마지막이네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말이 엄청 많아요. 야, 뭐 이제 서울의 시내 막 다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전농 9구역을 왜 왔냐면 여기가 처음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고 지금 신문에 뜬 거예요. 처음이야. 공공재개발 때 처음이야. 신설 1구역, 전농 9구역이 처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날 만큼 이제 대단한 거지. 그 말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는 덜 완성이 되었다. 아, 전국초등학교가 이렇게 생겼군요. 전곡초는 전농 9구역 배정초등학교입니다. 재개발지 중심으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네요. 학교 안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이쪽이 8구역이에요. 전농 8구역.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재개발. 전농 8구역은 사업성 문제로 한동안 멈춰 있었으나 상황이 나아져서 2021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근데 공공 재개발을 굳이 앞에 공공을 붙인 이유는 그것보다 더 많이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 더 빨리 지원해주겠다. 더 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많이 낙후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결실들이 나오게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 거죠. 전농 노타리 시장이 여기네. 시장 구경 할까요? 여기 은성곱창인가가 되게 맛있는데. 은성곱창이 구글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이 일대에서는 여기 시장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자, 밥심리동 레미안 미드카운티라는 곳이 이쪽 단지고요. 전농동에서는 가장 성공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109세대 그리고 4년차 33평이 13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레미안 크래시티도 시세 한번 보죠. 뭐 레미안 크래시티는 2400세대 약 10년차 34평이 15억 9천까지 갔다가 최근에 15억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레미안 크래시티는 이렇게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일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 청량리가 지어지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기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라는 곳이고요. 5년차 그리고 시세가 14억 9천만 원이 마지막이고 역시나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냥 초등학교 대장 같지 않아요? 피광통키의 그 있잖아 강태풍인가? 네, 원래는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만 둘러보려고 했는데 8구역도 보고 그리고 전농 답심 뉴타운을 한번 아우르는 동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단지 있잖아요. 혹은 지역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경기도권 우선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